그럼 제가 사위가 될 수 있어요? 안녕하세요. 하이 헬로. 프로포즈 제가 해서 그러자 해갖고 그러자 이제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어떡하죠? 큰일이네. 뭐 큰일이야? 그 끝에 프로포즈 할 때 진짜 몰랐어. 나 강릉 여행 가는 건 줄 알고 이렇게 할 때 여기 반지 이렇게 못 봤어. 나 진짜 못 봤지. 내가 그거 봤으면 만약에 소영이 봤으면 이거 뭐야? 이게 분명히 이랬을 텐데. 당연하지.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진짜 이번에 그걸 보고 진짜 많은 분들이 저희랑 비슷한 거를 느끼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사람들이 같이 막 울고 웃고 해서 너무 진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진짜 그랬어요. 근데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에 또 하나의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? 그렇지. 집보의 이모부가 될 수 있다는 것. 근데 집보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오늘 소영이네 집에 결혼을 허락을 받기 위해 소영이네 집에 다녀왔고 저희 집도 갔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. 근데 어차피 엄마 아빠가 이미 영상으로 다 보고 있어. 이미 다 보고 계셨고 되게 친하게 잘 많이 지냈으니까. 맞아요. 저도 네. 자주 놀러 갔고 건명이도 네. 자주 놀러 갔고 정식으로 네. 말씀을 드리러 갔죠? 그지? 네. 그랬어요. 여보세요? 엄마! 응? 금은가 프로포즈 했어. 어? 그래서 내가 깠어. 응? 깠다고. 뭐였까?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리러 갈게요. 뭐 맨날 가긴 하지만 예. 너 맨날 오잖아. 그래도 정식으로 양복 입고 가야 되나요? 아니 그냥 입은 채로 와요? 양복은 양복. 예. 그냥 입은 채로 해도 돼. 괜찮아. 입은 채로요? 입은 채로가 뭐예요? 아니 내내 입는 옷으로 해도. 아 내내 입는 옷. 아 예. 알겠습니다. 아 약간 긴장되는데? 가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저를 사위로 받아주십시오! 이렇게? 받아주시겠습니까? 군대처럼? 전화해서 전화해야겠다. 오잉. 엄마가 왜 안 바꿔요? 너가 받아. 오잉. 아니, 엄마 바꿔줘봐. 오잉. 아니, 엄마 바꿔줘. 오잉. 아, 짜증나, 진짜. 왜? 엄마, 커피 사가려고 하는데 뭐 사가? 그래, 그럼 아메리카노. 아니, 금명이가 정식으로 허락받으러 간다 그랬어. 그래서 커피 사온다. 엄마 갈까? 가. 엄마 가래. 옛날 같이 넌 그러냐. 까라 소리는 잘해. 알았어. 두구두구. 야, 금명이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떨리네. 기타도 가져올 걸. 아 그러니까 기트가 제일 중요한데. 집에 좀 갔다 올게. 안녕. 안녕하세요. 이모 오빠 왔네. 이모 예 이모 왔어. 포토 왜 사? 예 어머님 드리려고. 아니 정식으로 엄마 거 허락 받아야지. 밤토리 허락을 받아야 돼. 밤토리. 일단 밤토리가 받아. 밤토나 날 허락해줘. 손 내. 오. 악수했어. 콩이는? 콩이야 날 허락해주겠니? 개소리 하지 마라. 한대 나한테만 주십시오. 이렇게 기다려. 난 이겨도 반대요. 하나 오. 아빠 결과가 좋았으니까 준 거야. 네? 뭐야 말 이상해. 아직 날짜도 안 정했어. 여름 오기 전에 해야 날씨도 좋고 사람들이 이동 오기도 좋아. 그래서 엄마가 허락하는 거야? 그럼 제가 사위가 될 수 있어. 안돼. 결혼할 때 데이터 생각했어? 3년 넘어서. 진짜? 아빠가 말은 안 한 거지. 되게 오래됐는데 그럼. 밤토리 발톱을 깎여줄까? 착하잖아. 왜 착해? 보면 보이잖아 사람이. 엄마는 언제 그랬겠어? 엄마는 4년 전부터. 뭐 엄마는 내 생각에 그냥 갑자기 지연해. 지연해 갑자기. 이모부 말로 빵 차. 허락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야. 그지? 받아주지 마. 노래 불러줘야지 좋아해. 노래? 무슨 노래 불러주죠? 그거 배 꺼질라 그거 진성 노래.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. 춤추는데? 한마는
돌이고개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모부. 이모부야. 나 너의 이모부란다. 어? 어? 방귀를 뺐어. 방구나 먹으래. 방구나 먹으래. 그거 아무한테는 안 주는 건데? 아 진짜요? 응. 아 귀여워. 아 이렇게 했어요? 받아준 거예요 저를? 받아줬어요? 어? 예? 어, 어 대답했어. 손가락이 정말 귀엽다. 귀여워요? 그래요? 엄마 4년 전에 어떤 것 때문에 그랬어? 나 진짜 너무 궁금했어. 4년 전에 뭘? 4년 전에 저거 하실 때. 분명히? 응. 하나 설탕진. 무슨 일 때문에 그랬어? 4년 전에 뭐 고기 사줬나 보지? 4년 전에. 3년 동안 고기 안 사줬나? 영상 보고 아니 영상 보라니까 왜 안 봤다고? 아니 엄마 저 엄마 그 다음날 눈이 엄청 부어있던데? 부었으면 라면 먹었겠지. 다른 가게 좀 시원하게 해줘야지. 호떡처럼 생긴 거 같구나. 우와 우와 맛있어? 먹어봐. 기분 좋지? 이거 봐. 곤약 젤리. 이렇게 나오는 게 기분이 짱 좋아. 빵순이가 얘기 나올 때 이렇게 나왔었는데. 맞아. 얘는 터졌다. 근데 또 이게 막상 프로포즈 하고 보니까 뭔가 소영이랑 느낌이 달라, 엄청 다른 것 같아. 그치? 네. 심적으로. 신기하네. 왜 그러죠? 문제가 있어. 뭐예요? 다 결혼식까지 올린 줄 알아. 맞아.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. 근데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거니까. 축하 많이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.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. 와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1년 전부터 이제 예약하고 그래야 되니까 내년에 결혼을 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은데? 거의 그래요. 약혼식을 하면 어때? 그렇게까지 빼드박 좀 되게 해야 할까? 아 그럼 어때? 장난식으로 결혼 얘기를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막 했었는데 막 이렇게 진지하게 또 막상 얘기하려니까 되게 떨리고 뭔가일까봐. 되게 이게 심적으로 이상해. 다르지? 많이 달라. 연애하는 거랑 또 틀린 거 같아. 그러네요? 이게 그냥 달라. 뭔가 좀 더 안정감이 든다 그래야 돼. 너도 그래. 약간 그런 느낌. 되게 그냥 편해. 언니들이랑도 많이 친해졌으니까. 맞아 진짜. 네. 큰 언니랑 옛날에 장난 같은 거 못 쳤잖아. 네. 엄마랑도 진짜 친해지고 아빠랑도. 벌레도 잘 잡아줄게. 새로 다시 만나는 느낌이야? 약간 그런, 약간 그런 게 있지. 밤이 늦었네요. 지금 완전 새벽이에요. 모기가 요즘 벌레가 먹기가 많더라고. 모기 조심하시고. 이렇게 몰랐어.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들을 공유해 가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해볼래 언제나 하고 싶던